보통 부모는 아이들 그 웬만큼 하면 다 친절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아, 그럼요. 우리 아이가 그 돌이 되기 전에 살짝 그럴 때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네. 그래서 문득 그냥 야 시우야 창문 좀 열어라 그랬는데 걔가 창문 주로 와서 창문을 여는 거예요. 시우가. 그래서 와 얘는 귀하고 뭔가 말이 천재적이다.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말을 안 들어요.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경이가 아 트럼펫에 혹시 재능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고 네. 너무 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40개월부터 그때부터 이제 트럼펫을 이제 레슨을 시작하고 지금 한 9개월 정도 됐어요. 와. 정식으로 배운 지는 이제 9개월 정도. 9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47개월 되던 해 전국 학생 음악 콩쿠르 트럼펫 대상을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요, 바로 48개월째는요? 바로 48개월 돼서 수원음악진흥원 청소년 오케스트라 최연소 입단입니다. 예, 아~ 오늘 우리 트럼펫 신동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컨템포러리 재즈 아티스트 네. 우리 대리정 씨께서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을 환영합니다. 대리정 씨! 대리정 씨는 이런 그 퍼포먼스를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또 어떻게 들으셨고? 일단 너무 이뻐 보이세요. 그리고 음악감 일단 너무 뛰어나고 이 정도 할 수 있는 친구들 많지 않고 흔하지 않았습니다. 아 소리는 낼 수 있지만 이렇게 리듬감을 가지고 그렇죠. 오늘 트럼펫 신동이 나와 계시잖아요. 우리 신동이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도록 대리정 씨가 우리 다경이를 위해서 멋진 연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예. 재능 걸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다경이가 예, 예. 걔 이름을 한번 이렇게 불러주면 예. 그거를 금방 외워요. 음감이 있어서 예. 금방 외워서 바로 연주도 하고 우리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걸 트럼펫을 바로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듣자마자 내 이름 부른다는 거죠. 음을 네. 맞죠. 아버님 근데 트럼펫을 좀 다른 걸 지금 이게 어떻게 예, 된 겁니까? 예, 이거는 네. 오 귀여워. 트럼펫이 작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어린아이용 트럼펫으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요거는 이제 휘대하기 간편하게 관 길이를 이렇게 짧게 해서 예, 구부려 놓은 거예요. 그냥 네. 관 길이는 똑같고 이게 구부려 놓아서 이게 좀 들기 편하게 이게 유아용이 아니라 이게 성인용이에요. 네, 그렇죠. 성인용. 어른들 쓰는 거. 자 그렇다면 줄리엣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아마 다경이도 처음 듣는 노래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다경이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줄리엣 영혼을 바칠게요. Oh Juliet, 제발 날 받아줘요. Oh Juliet, 달콤히 좀 더 달콤하게 속삭여 나의 세레나데. 이걸 최대한 정확하게 불러보거든요. 자 과연 자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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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believable! 진짜 붙어 보였어.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조현 군이 잘못 부르는 데까지 캐치했어요. 맞아요. 내가 잘못 부른 거 그대로. 뭐 떨어졌었어요. 네, 살짝? 제가 음이 살짝 떨어졌는데 그거까지 이렇게 피치가 떨어진 것까지 맞춰서. 예. 네. 아, 대단한데요. 다경아, 다경이는 트럼펫이 좋아요? 아빠가 좋아, 트럼펫이 좋아. 엄마. 제일 역시 트럼펫 아빠보다 역시 엄마지. 정말 너무나도 귀엽고 참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다. 라고 표현을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스타킹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예, 무슨 선물의 곡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스타킹에서 네. 이제 연주한다고 해서 며칠 전부터 이제 마법의 성을 우와. 연습을 했거든요. 해봅니다. 우리 다경이 양과 함께 마법의 성으로 여러분들을
보답이다.